소치 동계올림픽이 한창이긴 합니다만은 6월에 열리는 월드컵 기다리시는 분들 정말 많을 겁니다. 홍명보 감독이 이끄는 축구 대표팀. 자, 대표 명단이 나왔는데 박주영을 처음으로 이제 발탁을 했습니다. 전력에 어떤 변화가 올까요? 김진호 기자입니다. 고민 끝에 내린 홍명보 감독의 선택. 박주영의 발탁이었습니다. 사실상 마지막 평가전인 그리스와의 대결. 이 시점이 아니면 더 이상 박주영을 시험해볼 무대가 없는 까닭입니다. 저희 기준과 다른 결정이지만은 그래도 이번 그리스전이 그 선수를 볼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는 판단으로 생각해서 선수 선발을 했습니다. 이유는 또 있습니다.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박주영의 현재 컨디션. 그리고 강한 승선 의지도 홍명보 감독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확인을 했던 것은 우리 대표팀에 대한 의지, 그런 것은 어떤 선수보다 높다라는 것을 판단을 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박주영은 2부 리그 와포드로 임대 이적한 이후에도 벌써 4경기째 출장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 월드컵 2회 출전의 박주영이 어지러운 홍명보호 전력 구상에 마지막 퍼즐이 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TV조선 김진호입니다.